is your third time in Singapore, right? And in your time away, what do you remember most about Singapore and what did you miss the most? 싱가포르에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인데요. 항상 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는 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. 그래서 다시 먼저 찾은 것 같고요.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시아 팬미팅의 첫 시작을 싱가포르로 잡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건너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피사이탑보다 더 기울어졌다는 호텔도 있고 또 아름다운 해변도 있어서 꼭 다시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한 군데 가고 싶었던 곳 다 들려다 갈 테니까요.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 뵙게 되더라도 많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So what can we expect at this fan meeting on Friday? 글쎄요,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팬 미팅이 혹시 뭔지는 모르겠어요.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팬 미팅이 기준점이 있다면은 그 기준점을 확 전환할 수 있는 이건 팬미팅인지 아니면 뭐 콘서트인지 헷갈리실 정도로 콘서트라는 포인트와 팬미팅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히 믹스를 해서 최고의 2시간짜리 공연을 만들어봤으니까요. 와주셔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(목소리) 제가 이제 제 한국 앨범은 아니고요. 일본 앨범에 일본 아티스트의 비즈라는 분들, 뭐 어렸을부터 동경하고 좋아했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일본에서 7월 달에 나온 앨범이지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완성해 놨고요. 또 내년 초에 있을 앨범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. 뭐 진행 사항은 거의 뭐 반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내년 앨범조차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가 많은 팬 여러분들께 한 단계가 아닌 한 번에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갔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제 음악에 대한 열정과 관심 항상 가져주시고요. 그거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날그날 듣는 음악에 따라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영감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. 네. 오늘은 싱가포르 제가 세 번째 왔지만 세 번째 온 것 중에서 좀 가장 습하고 조금은 우중충한 날씨 같아요. 뭐 이런 날씨에는 뭐 제 노래 중에도 발라드 곡들이 많이 생각나고요. 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공연 때는 조금 더 밝은 날씨였으면 좋겠어요. 그때 뭐 그 밖에 선물 제외하고 무대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품들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또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네,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